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니, 지금 뭐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 은어입니다, 은어. 은어? 예. 어디? 여기 은어입니다, 은어. 아, 그게 은어예요? 예. 맑은 섬진강물의 대표주자 은어. 수박향이 난다는 은어는 대부분 여름에 많이 먹는데 가을에 먹는 은어가 또 그렇게 별미라네요. 은어는 가을에 먹는 거예요? 횟감은 네. 가을에 찬바람 날 때가 제일 맛있어요. 아, 그럼 지금 딱이네요? 네. 삼계탕은 네. 이제 요즘 제철이잖아요. 제철. 네. 키토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참게는 조선 임금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데요. 참게탕의 칼칼한 국물은 추위도 싹 잊게 해줍니다. 팔딱팔딱 살아있는 은어는 횟감으로 직행. 은어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하네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는 은어. 은어회에 이어 이번엔 통째로 튀긴 은어 튀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맛있게 드세요. 이야, 이건 무슨 탕이에요? 삼계탕이에요. 삼계탕? 네. 섬진강이 통째로 밥상 위에 올라왔네요. 아우, 참나. 와, 우리 그 게의 맛이 그냥 그대로 다 살아있다. 드셔도 와, 맛있죠? 예. 기가 막힌데요? 이야, 국물이 아주. 어이구, 참게 나온다. 참게 나온다. 참게가 네. 알이 많이 차있어요. 어. 여기는 우거지를 많이 넣잖아요. 우거지? 어, 참게, 이 우거지를 넣어서 끓이는 이 참게탕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아. 예? 알도 꽉 차고. 네. 예? 뭘 그렇게 맛있어서 계속 빨아요? 야, 살이 그냥 부드럽다, 부드러워. 그래도 가을 되면 은어가 제일 맛있대. 삼계탕 여시면 꼭 은어를 드셔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은어 회.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은어는 비린내가 안 나고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도 이게 올라갔답니다. 이렇게 저 튀김도 있어요? 은어를 네.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건가요? 네, 바로 주세요. 네. 살이 많죠? 아, 튀김 맛있는데요? 은어를 한번 구워볼게요. 은어를 이번엔 은어 숯불구이까지. 어머니는 이 은어를 언제부터 이렇게 장사하셨어요? 그건 한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30년요? 네. 은어랑 함께 살아온 인생이네요. 네, 그러죠. 어렸을 때는 강가에 가면 은어가 그냥 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네. 구이가 정말 이제 다 익었습니다. 아유, 색깔 이쁘다. 한번 드셔보세요. 한 마리 통째 들고. 이거는 진짜? 네. 그냥 은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네. 구워서 드시고 어,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섬진강이 선물해준 최고의 보양식들을 만나봤는데요. 영양 만점 참게와 은어 요리를 먹었으니 올겨울도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겠죠? 목동에 오시면은요, 은어회, 은어구이, 은어튀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게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쌀쌀한 가을철 날씨에 참게탕을 한번 얼큰하게 한번 드셔보시죠.